자, 지금 제가 이제 1050년까지의 역사를 쭉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1446. 이거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한 날입니다. 근데 그럼 대략 성경의 이야기에 아브라함은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뭐 보통 학자들은 2160몇년 이렇게 잡는데 막 2160몇년 그거 알아? 2000년이건 2100년이건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충 어디? 외우기 쉽게 대충 어디? 2000년. 2000년이 뭐? 족장. 족장 이야기들의 연대는 대충 2000년. 그럼 다윗 시대. 다윗 가서 뭐가 성취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다고 했죠. 다윗은 대충 몇 년도일까요? 정확하게는 1010년입니다. 1010년. 1050년에 사울 왕이 등극을 하고 1010년부터 다윗이 통치를 해요. 그러면 1010년이라고 외우는 게 좋을까요? 1000년이라고 외우는 게 좋을까요? 1000년이라고 외우는 게 편하죠. 2000년 아브라함의 언약이 1000년에 다윗에 가서 성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외우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사랑해줘야죠. 용납해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2000년 아브라함 언약, 1000년 다윗 언약. 자, 2000년, 1000년. 예수님 언제 왔어요? 대충? 원래 BC 4년 정도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잡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0. 그죠? 그러면 2000년, 1000년, 0이 되는 거예요. 1000년 단위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가?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우기 좋으라고. 2000년, 1000년, 0. 이렇게 외우기 쉽나네. 이게 성경 연대가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엄두를 못 냈는데 쌈바카를 들으니 이렇게 쉬워지더라. 자, 이제 그럼 디테일을 세워가야 됩니다. 디테일. 자, 2000년에서 1000년 아브라함 언약이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고 한 게 다윗의 시대 가서 성취가 됐는데 이 사이에 디테일을 한번 채워봅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 앞에 건 꼭 외워야 함. 자, 바램. 뭐라고요? 1446. 그죠? 출애굽 연대. 출애굽 연대의 핵심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바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뺑뺑이 돌았죠. 여러분, 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외우기 쉬우라고 늘 40이라는 숫자에 거의 맞춰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년 뺑뺑이? 40년. 그러면 1440년에서 40을 빼면 대충 몇? 1400. 1400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정복전쟁. 외우기 쉽네,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200년 정도에 1200년 정도에 우리 아까 아모리 민족의 대이동이 있어서 함무라비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힉소스 왕조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봤죠.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이 민족은 아시아계가 아니라 유럽계입니다. 유럽계, 야벳 쪽이죠. 거기에서 해양 민족들이 대이동을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하는데 이 시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예요. 세계사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주변의 고대군동 세계가 다 멸망을 해요. 히타이트 제국도 그 강성했던 히타이트 제국도 이때 멸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도리아인들의 남하. 해양민족의 대이동 때문에.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철기 민족이었거든요. 북방. 철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아직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폴더폰이랑 아이폰 11이랑 상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폴더폰과 아이폰 11의 대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풍낙엽처럼 다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완전히 멸망할 뻔하다가 람세스 3세가 그래도 참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겨우 목숨을 부지하지만 이집트도 두 개로 분열되면서 혼란기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1200년에 얘들이 대이동을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민족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어디에 와서 정착하냐 하면 팔레스타인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해양 민족들이 살기 좋은 땅이 어딜까요? 당연히 해안평야겠죠. 그죠? 해안평야에 성경을 보면 어느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까? 다윗 시대 때. 블레셋.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블레셋이 1200년경에 대이동을 했던 해양 민족들입니다. 그 전에 블레셋과는 구분되어야 돼요.
그 전에 블레셋이라고 얘기하자면 편의상 얘기를 하는 거고 독자들을 위해서. 근데 그때 민족들은 원주민들이에요. 근데 1200년 이후에 사무엘 시기 때 형 들어와서 힘을 가지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차 먹어가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게 12세기에 이동했던 해양 민족입니다. 그 양반들이 언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할까요? 성경에서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누구? 삼손 시대 때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냐면 블레셋이 나타나죠. 그렇죠? 블레셋이 그 전까지 야금야금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년부터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얘네들이 정복을 못하고 비리비리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이 정복을 하고 장악을 하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불순종하니까 강대한 나라를 못 세우는 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사사기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블레셋이죠. 결국 지죠. 터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블레셋, 삼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손이 사망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갔을 때 또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물론 엘리는 전쟁에 나갔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전쟁의 결과로 죽은 것이죠. 누가 죽었습니까? 엘리라는 지도자가 죽죠.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왕이 없으니까 자꾸 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시대 당시에 그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은 뭐였어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래서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운 게 누구예요? 사울. 그런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면전에서 지고 자결함으로써 비극적으로 첫 번째 왕의 통치가 끝나게 됐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란 민족이 몇 명 잡아먹은 겁니까 지금? 삼손, 엘리, 사울.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누구를 통치한 겁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은 거예요. 이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110년 정도의 아벡 전투가 있었고 1100년의 아벡 전투에 엘리가 죽고 1010년에 사울 시대가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1050년 직전에 사울이 사망하면서 블레셋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죠? 그리고 1050년 다윗이 등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격파하고 블레셋을 속국으로 삼으면서 다윗이 영토를 다 넓혀서 강대한 나라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1050년 가서 다윗이 왕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200년 뭐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60년, 150년 정도까지 누가 지배한 겁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배한 거예요. 그죠? 이건 뭐예요?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면 불순종의 결과. 이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데 그 징계하는 도구가 누구예요? 블레셋. 그렇다면 그 징계 기간이 끝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출애굽하는 구원의 사건이 그 패턴이 사사기 사무엘상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모세와 같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텐데 그 구원자 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구원자.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역사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00년부터 정복쯤을 시작했는데 다윗 시대까지 정복을 못했으니까 400년 기간 동안에 뺑뺑이 돈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400년 암흑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자꾸 4자로 맞춰주시니까. 예? 그리고 참 정말 감사한 건 1010년에 사울 시대가 시작됐는데 사울 왕정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이에요. 이 세 왕 솔로몬 다음에 분열이 되죠. 그죠? 그러면 왕정 시대는 세 왕밖에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아, 되게 쉽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 사울, 다윗, 솔로몬인데 이 양반들이 몇 년씩 통치했을까요? 감사하게도 40년씩 통치했어요. 40년씩. 그러면 1050년에 사울이 통치 1050년에 사울 1010년에 사울이 통치를 했으면 40년 뒤는 1050년. 아 잠깐 이상하다. 그죠? 아 맞나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솔로몬 같은 경우에 또 40년, 그리고 40년 뒤에 다시 분열왕국이 됐으니까 분열왕국은 몇 년이에요? 세 명의 왕이니까 120년 뒤죠. 93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이 기준점만 잡으면 되는 거죠. 다시 2000년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대충 1000년인데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1010년, 그리고 이제 1446, 그리고 그 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 블리셋이 나타났잖아. 블리셋은 대충 1200년 중간 정도. 그때 나와서 얘들이 설치고 그 계속 지배당하다가 다윗 시대가 됐는데 40년. 그럼 대충 분열 왕국은 930년.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 시대가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다윗이 이렇게 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쭉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계속 땅을 넓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게 괜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주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 근데 반짝하고 별로 상태가 또 안 좋죠. 자, 이제 좀 더 넓혀봤어요. 자, 넓혀봤습니다. 역사 전체의 전체를 넓혀봤습니다. 이제 예수님 탄생 4년, 2000-1054년. 자, 또 하나 외울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근데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데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722, 722년, 722년 587년. 722년, 587년. 저는 옛날에 이게 안 이어져서 586 컴퓨터를 생각했습니다. 586 컴퓨터. 근데 학자에 따라서 586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1, 2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대충 586년 그 근처라는 겁니다. 586년. 그리고 722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연대입니다. 요 이제 중요한 기준점이 있고 요 사이에 이런 간단한 우리가 외워야 할 중요한 전환기의 연대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 언약이죠. 이게 1편입니다. 2편은 뭐예요? 다윗의 언약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사무엘 하세에 보니까 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내 자손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왕위에 대한 다윗 언약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내 자손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다윗의 자손의 으로 나오는 왕 누구예요? 그 다음에 쭉 있지만 뭐 솔로몬 그 다음에 쭉 있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면서 혈통이 바뀌어요. 남유다는 한 번만 바뀝니다. 근데 그 잠깐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 시집 와서 잠깐 쿠데타를 일으켜서 잠깐 이제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윗의 혈통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결국 587년에 멸망당하고 이 다윗의 언약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언약. 다윗의 언약이 끊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불신실함. 그렇죠. 참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신명기 말씀에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편에는 그 언약을 지키시죠. 지키시려고 노력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회복과 돌아옴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인간의 불신실함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훨씬 더 크고 웅대한 세계 통치자로서의 그 원대한 목표를 이루시기 위한 샬롬의 통치를 위해서 새로운 언약의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언약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 완전한 성취로 가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언약.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또 세 번째 완전한 새 언약 시대에 도래하게 됩니다. 자, 1446, 1400년에 정착 시작하고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해양민족 1200년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010년 사울시대 그 다음에 1050년 사울시대 그 다음에 40년 뒤에 다윗시대 1010년 이때 삼손 엘리 사울이 블레셋에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왕들이 통치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개판을 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120을 빼니까 930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시작부터 안 좋았습니다. 빨리 망해요. 그래서 722년 대충 930에서 722를 빼면 210몇 년 나오죠. 200년 고작 그 정도 유지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선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뭐예요? 그 신명기 말씀에도 있듯이 내 규례와 법도와 언약을 잘 지키면 어디 거주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 살도록 배려한 그 집에서 살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제 너희 나가서 월세 살아야 된다. 월세. 자, 이제 그렇게 587년에 쫓겨나서 이제 멀리 월세 살아 가는 이야기가 남한국 멸망의 587년을 기준으로 이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사이의 이야기가 사실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587년 이 남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포로 유수,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는 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것도 참 외우기 쉽게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진짜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죠? 그럼 주일에 감사한 것만 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희들이 잡혀가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도저히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찼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오히려 가야 된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가더라도 신명이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으시니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횟수는 대충 몇 년 뒤가 될까요? 40은 아니야. 너무 40하면 여러분들 긴장 안 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숫자야. 70. 40 아니면 70이에요. 40, 400 아니면 70이야. 왜 여기 너무 쉬워?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역사적으로 진짜 70년을 돌아왔을까요?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게 606년인데 1차로 귀환한 게 536년입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1차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게 606년입니다. 이건 세계사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606년에 잡혀갔다가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 양반들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바벨로니아 시대는 오래가지 못해요. 얘네들이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영화로운 제국을 세웠지만 한철 피다 지는 벚꽃같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걸 예언한 게 예레미야잖아요. 그죠?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제국 두려워하지 마라. 잡혀가더라도 세계를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제국이 지금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제국도 결국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그 얘기를 기록한 게 뭐예요? 무슨 선지서예요? 하박국서. 죄송해요. 자꾸 짜증내서. 하박국서입니다. 짜증내는 목소리 저도 싫어하지만 하박국서, 부드러운 목소리를 하는 게 좋죠. 하박국서입니다. 근데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이 처음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장난 아니고 진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어떻게 갈대아인들, 이 할례받지 않는 이 민족을 통해서 더 나쁜 악인을 통해서 그래도 좀 덜 나쁜 의인을 때리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라고 칙칙거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금방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게 뭐예요? 2장, 뭐 3장 가보면 칭칭창창, 척척척척 전쟁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 전쟁은 무엇에 된 이야기입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막대기로 쓰임 받지만 때가 되면 지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제국도 온전하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깨닫고 하박국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외양간 소양아지가 왜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왜 없어요? 불타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 스토리 안에서 선지서를 읽으면 선지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70년 멸망을 얘기했는데 얘들이 긴가민가 하고 갔는데 얘들은 이걸 본 거예요. 얘들이 이 포로기 과정에서 이걸 다 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불신지를 하고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고 난 이후 애들이 세 사람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새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요. 이걸 가리켜서 1세기 유대교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유대인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구약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사람과 유사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혼합 종교 비슷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나마 남은 자들이 예언자적 전통을 지키면서 선지동산에 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주류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오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알 종교 혼합 비슷하게 되어서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신 거고, 그런데 얘네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뭐 다니엘서나 이런 말씀 보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뭘 제일 먼저 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돌아와서 정리한 책들이 뭐냐 하면 예언서, 그리고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역사서예요. 자, 모세오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독자의 관점. 이 독자들은 어느 시대에 위치한 독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내산 아래, 구원받아서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뒤에 이야기는 전부 다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처음 아셨죠? 자, 역사서.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쭉 진행되죠. 이 이야기의 관점 뭐예요? 신명기적 관점. 신명기적 관점 뭐예요? 망하고 난 뒤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적 관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핍박당하고, 그 다음에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므낫세 악한 왕에 의해서 순교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시대 당시에 비주류고 인정받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예언자들이 시대에 살았던 당시에는 책을 제대로 남기지 못했어요. 근데 얘들이 싹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로니아 가보니까 뭘 한 겁니까? 망하고 난 뒤에 보니까 왜 망했는지. 여러분,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세방사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 꼭 보셔야 되는데, 저는 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그거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성공에 관한 책보다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가, 그 책 꼭 보십시오. 그런 책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성경적 관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면, 왜 망하는가를 탐구하는 이야기예요. 왜 망했냐? 율법을 정신을 안 지켜서 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으면 얘들은 이제 뭐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날을 기다리면서 정결의 기간으로 삼고, 이 중간기 시절을 그러면서, 걔네들이, 제가 어제 설교의 맥락 계속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제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의 3대 표지, 구제, 기도, 금식, 그게 포로기 시절에 나온 법칙들이에요. 포로기 시절에 나왔던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우리가 정결의 기간이니까 기도하자. 다니엘서 9장 보면 회개하는 기도가 전체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그 시대 당시 정신이었어요. 망한 이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붙들고, 그리고 이제 금식하고, 또 그리고 율법의 말씀 보니까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율법의 정신이다. 돕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포로기로 돌아온, 특별히 느헤미야 시절을 통해서 성벽 전체가 완성되면서 국가적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죠. 그 뒤에 느헤미야가 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 그래서 무슨 찬양대 이름 뭐 성태근, 김여환, 남수호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게 성가대 이름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이 느헤미야 시대에 편집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본문반 때 제가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 간략하게 본문반 들으시라고 팁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은 언제 완성되냐면 느헤미야 시대에 완성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바벨로니아 시대 때 시가 있어 없어요? 있거든요. 우리가 바벨로니아 강변에 칠칠맞게 울면서, 우리가 뭐 수금 걸어놓고 우리가 막 울면서 그 아름다웠던 시온의 날들을 돌아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시대예요? 그 시대가 포로기 시대를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에 찔찔 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편의 편집 완성된 시대는 언제예요? 포로기 시절이에요. 포로기 시절 망하고 난 때. 근데 망했을 때 언제 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편 1편에서
150년까지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완성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정시대 포로에 망했다가 다시 새로운 희망 이런 곡선으로 가는 게 시편 전체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예배 때. 그럼 포로기도 언제 그거 만들어서 예배를 불러요? 당연히 포로 귀환해서 나라를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걸 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성가대 조직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느헤미야 시대 때 시편이 편집 완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그 시 당시 예레미야가 앉아가지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막 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들은 그 시절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비주류였는데 망하고 난 뒤에 포로기 공동체 생각을 해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뺨 때리고 패고 감옥에 가두고 못 살게 굴었던 선지자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였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참 선지자가 있으면 무슨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예?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제 막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지키실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뭘 모으기 시작한 겁니까? 선지자들의 말과 글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완성하고 편집 완성한 게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이후의 대부분의 책들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빨간 글씨죠. 빨간 글씨. 빨간 글씨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606년에 1차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대충 1차 포로 귀환의 시기를 생각하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70을 빼면 되죠. 606에서. 그러니까 536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536년은 대충 어느 시점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 시작했으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그죠? 그러면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바뀐 겁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다음은 아빠페헬로. 네? 아직 까먹으셨고 다시 합니다. 시작. 아빠페헬로. 아빠 뭐예요? 페로 넘어가는 게 536년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게 되고 고레스가 535년인가 4년인가 아무튼 1년 전에 그 바벨로니아와 함께 바벨로니아 전투를 바벨론 전투를 벌여서 몰아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고레스가 해서 페르시아 시대를 열게 되고 페르시아는 언제 종식되냐 하면 331년에 헬라 대빵 누구? 헬라 시대를 열었던 사람 누구?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오스 3세 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페르시아 시대가 완전히 종식되게 됩니다.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로마가 남았죠. 로마는 언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악티움 전쟁입니다. 악티움 전쟁 절대 잊지 마세요. 악티움 전쟁. 제가 여기 표시해 둔 건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331년 뭐예요?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고 헬라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 해. 그리고 31년은 뭐냐 하면 로마가 헬라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한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 세계 시대를 열었던 해. 로마 시대를 열었던 황제,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신성한 이름은 아우구스투스. 그죠? 옥타비아누스와 클레오파트라 7세가 싸웠던 전쟁이 악티움 전쟁이죠. 근데 못난이 로마 장군. 누구죠? 안토니우스가 누구랑 붙어서 싸운 겁니까? 클레오파트라 7세와 붙어서 악티움이라는 그리스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클레오파트라 7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옥타비아누스가 알렉산드리아로 쳐들어가서 이집트를 완전히 접수한 뒤 그죠?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옥타비아누스가 개선식을 열면서 뭐라고 외쳤냐 하면 팍스 로마나 하라고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저기 히브리어라면 샬롬. 로마에 의한 샬롬. 그런데 진정한 평화란 누가 가져오는 겁니까? 창세기 우리가 봤죠? 진정한 평화는 누가 가져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짜 왕을 통해서. 그 진짜 왕은 누구예요? 그 평화는 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님을 통해서 예수님에서 바로 평화가 도래하게 된다. 그래 결국 복음서의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선교적 이야기입니까? 로마에 대한 선교적 이야기예요. 로마가 움켜쥐고 있었던 평화에 대한 이야기.
로마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것은 가짜 질서고 가짜 평화고 진짜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을 통해서 놓으시는 새롭게 재편하신 그 나라가 진짜 질서고 샬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무엇으로 오셨어요? 제발 좀 예수님 오신 이유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오신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왕으로 오셨으니까 누가 제일 겁을 내요? 가짜 왕이 겁을 내죠. 정당성이 없는 왕이잖아요. 누구예요? 첫 번째는 헤롯. 헤롯이 벌벌 떨죠. 가짜 왕이 진짜 왕이 오니까 진짜 왕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서 유아학살을 벌이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그의 왕을 열었을 때 나중에 결국 초대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를 누가 박해하기 시작합니까? 로마. 왜요? 가짜 왕이기 때문에. 가짜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돌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으시는 그분의 백성.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통해서 돌아가게 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